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41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잘 보셨습니까? 뭐 41회 이 고급 시험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어려워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중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념만 공부하면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바로 중급. 이번 41회도 고급은 난리 났지만 중급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그 대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분석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문항들이 배치되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네. 자, 보시면, 자, 일단 전근대에서 이제 30 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근현대에서 20 문항, 50 문항 중에서 그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자, 선사에서 몇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전근대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선사시대는요, 세 문항이 나왔고요. 고대에서 일곱 문항, 중세 고려에서 여덟 문항, 그리고 조선에서 열한 문항, 그래서 합이 스물아홉 문항. 네. 서른 문항. 그럼 한 문항이 비죠? 비었다는 얘기는 세시풍속에서 한 문항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추가됩니다. 고급은 여러분 세시풍속이 안 나왔는데요. 중급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 선사, 고대, 중세, 조선에서 선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항 없으니까 빼고 고대, 중세, 조선 요 세 파트에서 어느 단원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치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무려 17문항이 정치 파트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요 적어요. 세 문항, 사회에서는 한 문항밖에 안 나왔고요. 문화에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합이 지금 네, 26문항. 네, 29에서 3을 빼면 26 나오잖아요. 그죠? 26문항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근대 공부할 때는 조선시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정치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정치파트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요. 정치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왕이에요. 왕. 그 왕이 뭘 했느냐. 여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요령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지금 생기실 겁니다. 자, 근현대는요. 근현대는 개항기에서 일곱 문항, 일제강점기에서 아홉 문항, 그리고 현대에서 네 문항, 그리고 세시풍속에서 한 문항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21 문항, 그래서 합쳐서 네 50 문항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요. 난이도 상위에 해당한 문항, 상위에 해당한 문항이 다섯 문항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중위 22 문항, 하가 23 문항, 네. 뭐 이 정도면 여러분 뭐 공부한 만큼 충분히 예,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분석 속에서 이제부터 문제 한번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개념들만 여러분들이 딱딱딱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키워드를 찾아야 되겠죠. 보니까 뗀석기 등장했네요. 뗀석기 등장했으니까 어느 시대? 구석기. 고르시면 되는 거죠? 소. 글쎄요. 뭐, 이거 뭐, 기록에 등장하는 거는 지증왕 때 우경을 장려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전부터 아마 있었겠죠? 자, 1번은 아니고요. 동굴이나 막집, 구석기. 정답 2번이네요. 뗀석기니까. 그죠?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고인돌, 청동기, 반달돌칼, 청동기, 그리고 거푸집, 비파형 동검, 청동기. 정답은 그래서 네 2번 구석기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 나라예요. 이 나라 단군 왕검이 이 나라를 건국한 거. 그럼 단군하면 이 나라 어떤 나라야? 고조선 아니야? 고조선. 독서 삼품과 이거는 통일신라. 신지읍차 삼한. 철생산 변안. 제가회의 고구려. 팔조법 고조선. 5번. 뭐 그냥
공부한 개념 툭툭툭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나라의 사회 모습입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부여 부여 부영고 1번 탑이에요. 네, 골품 신라 책화 동예 특산물 단공과마 반어피 요거는 동예의 특산물이죠. 동예 특산물 그죠? 네. 소도 사만 그죠? 저는 부여 연고 1번 걸로 준비했습니다. 자, 가국가의 문화유산이에요. 지금 신라에 복속이 되었다. 지산동 고분군. 그러면 이제 신라에 복속된 나라는 6세기면 뭐 가야지 않습니까? 가야. 그죠?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복속되었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복속되었고 그죠? 가야예요. 가야. 네. 가야 문화유산 여러분들. 금동관, 판가본 이거잖아요. 이번이잖아요. 그죠? 그냥 딱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 자, 1번 이건 칠치도는 백제고요. 자, 이거는 신라에서 출토됐는데 여기 이제 독특하게 이제 광개토태왕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발의 이불병좌상. 그다음에 이거는 신라의 천마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식에 있었던 사실. 백제가 지금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대요. 네, 웅진. 그다음에 관산성 전투 왕이 죽었다. 이 왕은 성왕이 되겠네요. 진흥왕과의 싸움에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웅진으로 왔고 성왕이 사비천도하는 고 사비천도가 나오겠는데 보니까 느낌이 네네 참 이게 네, 네 이렇게 보 이렇게 딱 봐도 답이 뭐가 보여요. 저는요 이게 네 그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그죠. 네, 성왕.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산은 죽은 거니까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진이 국호를 태봉으로 변경하였다. 이거는 궁예. 저 궁예 옥저와 동해가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저 고구려 초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안시성, 이건 고구려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죠. 당과의 싸움입니다. 신라가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으로 변경하였다. 예, 마립간. 이거 이제 특히 뇌물 마립간부터 출발하고 있죠. 정답은 그래서 네,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 유물로 오른 것은 부여 능산리 절투에서 출토된 이 유물은 도교와 불교스에 함께 반영된 백제 뛰어난 문화유산.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백제 금동대학로 1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연가 7년이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네, 요거는 금동여로 입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발해의 그 돌사자상이고요. 요거는 가야톡이고요. 고려의 상감청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백제의 문화유산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백강전투 나왔네요. 백강전투가 나왔고 그 다음이 백강전투는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기벌포 이거는 이제 나당전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제를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축출하는 거니까 신라가 삼국토라는 과정인데 네. 네, 그게 답이네요.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아, 네. 백제의 편성 공격 이거는 근초공황 되죠. 수해 고구려 침략 배경 이거는 이제 그 이전이 되겠습니다. 가야 연맹의 세력 확장은 훨씬 이전이고요. 고구려 남진 정책 이거는 고구려 장수왕 때입니다.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나 인물입니다. 자, 이분은 일심사상 원효고요. 네, 화엄사상 화엄 1승 법궤도 부석사 의상이 되겠습니다. 그죠? 원효와 의상입니다. 그러면 원효 무예가 정답이 1번이네. 바로 나왔네요. 아, 네. 불국사 창건은 이건 이제 김대건이죠, 여러분들. 네. 아, 김대성이죠, 김대성. 네, 김대성. 수선사 결사. 수선사 결사는 여러분들 그 진울이죠. 고려의 진울. 수선사 결사. 대각국사 의천이고요. 고려 의천이고요. 유불일치설은 역시 고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무예가 원효 1번 고르시면 됩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고국 원왕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위기 상황에서 왕이 올랐고 불교 수용 태학 불교 태학 율령소수림왕이니까 1번 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이게 중급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공부한 개념이 그냥 답지로 툭툭 나와요.
고급 시험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것은 장수왕이고요. 김씨 왕위 세습 확립, 뇌물 마립간, 신라의 침범 외격퇴, 광개토 태왕이고요. 22단문의 왕족을 파견했던 무령왕, 백제 무령왕. 정답은 그래서 율령반포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정당성, 선자성, 중대성, 삼성 육분의 발해내 발해 갑니다. 기인제도 고려, 오군영을 두었다. 이건 조선이잖아요. 나랑연합군 공격 멸망, 백제와 고구려. 해동성고, 바르네요.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구조오석경은 신라니요. 신라죠. 통일신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려의 독재 정치기구고요. 국방부 군사문제를 회의한 기구예요. 그러면 도병마사 식목도감아니야. 어? 도병마사. 도병마사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도방은 이제 무신정권기, 어떤 사변기구, 경시선은 고려와 조선에 있어서 어떤 그 시전을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었고요. 어사대는 관리감찰기구, 홍문관은 조선시대 때 경연을 담당했던 곳이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관직 복무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는군. 전지와 시지를 구분한대요. 고려 아닙니까? 전식과. 일본 요청 삼포 개항. 이거 이제 세종 때, 조선 세종 때. 병란도, 고려잖아요. 병란도, 소수공업, 활구, 전식과, 사원수공업 다 고려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담배고추 상품 장부는 조선 후기, 청해진, 통일신라 장보고, 동시전 설치, 지증왕 때 신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병란도 2번 고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만적이란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적 나오면은 무신 정권 때 일어났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네요. 정답. 무신 정권기 발생한 봉기에 대해 조사한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진대법은 고구려고요. 임설농민 봉기는 조선 후기고요. 천리장성 축조배가 이건 고구려와 고려 때만 있었죠. 고구려 때는 연계소문. 그다음에 고려 때는 그 거란과의 침입 과정 속에서 거란과의 여전을 막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신라 말기 호족세력이 성장이 된 계기를 파악한다. 신라 말기 호족세력, 신라 말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지금 만족이 고려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강감찬 등장했다, 강감찬. 그죠? 그 다음에 김윤호 등장했다. 그럼 강감찬은 거란 3차 침입, 김윤호는 몽골 침입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면은 거란 몽골이니까 그 사이는 여진과의 싸움이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찍어볼까? 아직 답지를 안 봤는데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이건데 어디 답지는? 캬, 이봐요 왔잖아요. 이게 공부한 그 개념들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안 풀어도 답지가 보여요. 예, 순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문이와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거는 발해 때고요. 발해 무왕 때입니다.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 이거는 신라 지증왕 때고요. 최영이 홍산. 이건 고려 말. 권율 행주상선. 이건 조선 임진왜란.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 화통도감인데요. 그럼 최무선이잖아요. 그럼 바로 고르면 되죠. 5번이잖아요. 그죠? 네. 서희는 그 거란 1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 양규 2차 침입. 정중부는 이제 무신 정변을 일으켰던 인물이고요. 척중경은 이자경, 이자경이 나를 진압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5번입니다. 자,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 서경에서 난이 일었대요. 서경천도.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잖아요. 이 시기 골라볼까요? 네, 이자경에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무신 정변. 정답은 3번 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한 왕이에요. 쌍기 과거 광종이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광종? 그러면 정답은 노비안거법입니다. 맞다니까! 맞잖아요. 네. 이렇게 4번 고르시면 되죠. 왜냐면 광종하면 과거제하고 노비안거법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제 썼으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4번입니다. 호패법의 시행, 태종. 후삼국의 통일, 고려, 태조, 왕건. 사군 육진, 세종. 전민변정도관, 공민왕 4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간 문화유산이에요. 사진 5번은 이 시대의 문화유산, 관촉사, 수덕사, 월정사. 그렇구나. 이거는 바로 고려의 문화유산을 고르면 되겠네요.
미인도, 신윤복, 조선후기, 씨름도, 김홍도, 조선후기, 자화상, 윤두서, 조선후기, 고사관수도, 강희연, 조선천기, 다 조선이네. 수월관음도, 고려불화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온도를 계산, 역법서, 칠정산이에요, 칠정산. 세종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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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4번, 칠정산. 좋아요. 농사짓던 세종 때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책,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육전조는 흥선대원군 고종 때죠. 직지, 심체, 요절, 이건 고려. 현조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가 인물이에요. 위운삭제. 우리 키워 딱 들리는 위운삭제. 소격서 페이지. 조광조잖아요. 네. 자, 혼천의. 별자리. 그러면 이거는 뭐 조선 전기명 세종 때도 만들어지고요. 조선후기 홍대용 때도 또 만들어집니다. 성악집요. 이율고. 성악십도. 이황. 조의재문. 조의재문. 김종지. 백운동서원. 주세봉. 현량과 실시. 조광조.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김시민 하면 여러분 진주대첩 아닙니까? 진주대첩. 형평운동 진주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유계춘 다 진주 일대가 되겠습니다. 고르는 거군요. 네. 아, 좀 약간 허무한데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제도예요. 아, 박람회 폐단나무 이건 무조건 대동법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게 답이야? 네, 2번이에요. 네. 아, 야, 진짜 정말 쉽네요. 이런 문제는요. 그죠? 예. 네.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했던 거, 1년에 한 필. 영정법은 인조 때 시행했던 거, 1결당 4에서 6두. 호법은 흥선 대왕국 때 시행했던 거, 양반도 표를 내라는 거. 직전법은 세조 때 시행했던 것이죠. 과전법 대신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대동법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밑줄은 이전쟁입니다. 청의 볼모로 청나라 싸웠고 볼모로 끌려갔대. 그러면 저기 뭐냐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병자호란 하면 또 키워드가 이거잖아요. 남한산성 삼전도. 그죠? 네. 키워드 고르시면 돼요. 정답은 3번. 국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삼교초항쟁은 이제 고려 몽골 때고요. 황룡사 9층 목탑 이거는 신라 선덕 여왕 때고요. 신립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선조 때고요. 조선수군 명량해전 역시 임진왜란 선조 때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 인물이에요. 금속과 안록 북한산비 판독 진흥왕 김정희입니다. 김정희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추사체. 그게 답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그렇지.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인왕제색도 겸재정선 북학의 박재가 사상의학 동의수세보원 이재마 대동여지도 김정호 그죠?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지금 환국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국 그럼 숙종 때네 숙종 때 정답 4번이네요. 가볍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이 도고 등장했습니다. 도고 나오면 이제 딱 키워드가 조선 후기 아닙니까? 독점적 도매상인. 모내기법, 장시, 덕대, 사상. 건원중본 이건 고려 성종 때죠, 여러분들. 최초의 철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또 왕 나왔습니다. 초계 문신 나왔어요. 규장각 나왔어요. 수원 화성 나왔어요. 누구야? 정조 아닙니까? 자, 집현전 세종. 경복궁 중건 고종 흥선대원군 대전 통편 그렇죠. 정조 때 대전 통편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후민정음 세종 백두산 정개비 숙종입니다. 3번입니다.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진압하려고 했대요. 19세기 초반에. 그러면 19세기 초반 평안도에서 일어난 난을 진압한다? 홍경래인 아니 되겠네요. 홍경래의 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서북쪽에 대한 차별입니다. 자, 우금치, 이거는 동학농민 운동이고요.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임술농민 봉기고요. 공신책봉 불만 품고 이괄주도는 이건 인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삼수병 훈련도감 설치인 계기는 이건 임진왜란 때 있었던 것이고요. 세도정치시기, 19세기 세도정치시기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가 5번이 맞습니다. 자, 가에 대한 탐구활동입니다.
자, 최재우의 처형 이후에도 이것은 최재우? 최재우 하면 여러분들 동학 아닙니까? 동학. 그죠? 동학에 대한 탐구 활동이에요. 소격서 폐지. 이건 조광조. 팔관왜? 도교 쪽. 이건 1번은 이제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제 유교 쪽이 되겠죠? 팔관왜 도교 쪽이고요. 신유박해. 이건 천주교 쪽이고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이게 동학 쪽이죠. 동학의 어떤 그 성경책과 찬송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황사형 백서 사건. 이것도 이제 천주교 쪽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세시풍수. 아, 고급에는 안 나왔는데요. 중급에는 이렇게 한 문항씩 꼭꼭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세시풍수. 그냥 보면 느낌 와요. 아, 부스럼 예방을 위한 부럼객이네. 달집도 태우네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대보름이잖아, 대보름. 정월 대보름.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오 때는 이제 뭐, 청포의 머리 감기, 뭐, 칠석 때는 뭐, 견우직녀 있고요. 한시 때는 뭐, 불을 쓰지 않는다, 뭐,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 뭐, 한강이 때는 뭐, 송편 먹는다, 이런 거잖아요.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키워드 등장합니다. 미국 침략했네요. 어제연이 붙었네요.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의 원인은 뭐였죠? 제너럴 점령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의 핵심적 키워드는 어제연 광성보. 요거예요. 갑니다. 네, 요 제너럴 점령 사건 여기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병인 박해는 이제 병인 양요와 연결되는 것이고요. 한성 조약은 요거는 이제 갑신정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삼국간섭 이후 뭐 연결 안 됩니다. 개항 이후니까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기구예요.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만들었던 12사. 그러면 이거는 통리, 기무, 아문 고르시면 됩니다. 네. 방문국은 이제 문자를 찍어내는 거. 여기서 이제 최초의 신문 한성 순보가 발간되고요.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비서기구고요. 원수부는 대한제국 때 왕권을 군사권을 이 왕, 황제에게 집중시켰던 것이고요. 탁지 아문은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호 예병 형공이 중에 있다면 호조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은요. 서유견문. 서유견문하면 6.1준의 서유견문. 6.1준입니다. 6.1준 하면 여러분들 중립파론. 자,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인보. 여기 나왔네요. 조선 중립파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진공작전 지휘 이인영 허위. 조선 혁명선언 작성 신채호. 조선말 큰사전 편찬 조선어학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생 이만손 등 이만손 영남 만인소 이 원인이 되었던 책이 뭐냐면 황준셴이 썼던 조선 침략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왔고 조민수호 통상조약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갑니다. 식민사관 아니고요. 양반이 무는 거 허례 비판 뭐 이런 것들은 뭐 양반전이라든지 뭐 허생전 뭐 이런 것들 되겠네요. 동문들의 입을 빌렸다 금호 저 금수회의록이 있고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그 여정을 묘사했다. 이건 철로 역정이고요. 조선이 미국과, 그렇죠, 이거. 조선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매제한다. 방러하기 위해서는 친중결의를 연미해야 된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미추공 이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 딱 나왔네요. 그죠? 네, 우정총국 너무 쉽다. 갑신정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3일 천하잖아요. 3일 천하.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쉽다, 쉽다. 보국안민 재포구민 동학농민운동 재물포 조약 체결 결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는 결과 이건 여러분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 거죠? 임오군란 그죠? 별기군 창설 배경 별기군 통리기무함은 연결되게 되겠죠?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하는 계기 영선사 통리기무함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외부에 사절단 보낼 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갑신정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 전개된 모습들. 고종이 지금 이곳으로 옮겼네요. 이걸 뭐라고 하지요? 러시아 공산을 옮긴 거 아관파천 이후 전개된 사실. 당백전 발행은 흥선대원군 때 고종 때고요. 척화비 건립 때 흥선대원군 고종 때고요. 삼정 이정청 설치 이거는 이제 임실농민 봉기에 대한 어떤 그 철종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대한제국 수립이 선포되었다. 정답은 2번, 4번이네요. 아관파천, 대한제국. 연결되잖아요. 조민성 통상 이전이고요. 4번입니다. 자, 가시기의 의병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긴 지금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고종 강제로 퇴위당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총독으로, 이거 일제강점 시작됐네. 총독이니까. 그리고 지금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 요게 이제 백오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1911년인데.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의병. 그러면 고종 강제 퇴위에 반대하는 의병이니까 정미 7조에 대한 의병, 정미 의병이 되겠네요. 정미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영릉가 전투, 어이쿠, 영릉가. 흥경성 영릉가는 이건 1930년대 초반. 만주죠. 남만주 지역에 조선 혁명군, 양세봉이 이끌고 있었죠. 고종 조칙에 따라 대부분 해산한 것은 을사의병이고요. 예. 아니죠.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니까 을미의병. 해산된 군대의 군인 중 일부가 합류됐으니까 이게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곽주의 의병장, 이건 임진왜란 때고요. 황포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 이건 이제 김원봉이 의열단원들 데리고 들어가서 황포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3번. 해산된 군대의 군인 중 일부가 합류, 그래서 의병 전쟁화 되었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회사 설립 허가 1910년대 내 회사령이니까 10년대. 태영 10년대. 칼 10년대. 국채보상운동, 이거는 일제가 좀이 아닌데. 구한말 1907년이잖아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헌병, 토지조사 다 10년대입니다. 3번입니다. 자, 가다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이에요. 연해주, 서간도, 상하입니다. 가! 신한청년당, 이건 상하이고 틀렸고요. 대조선, 국민군단, 이건 미주 지역이고요.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가 조직된 것은 전라도 지역이고요. 신흥무관학교? 예, 나, 신흥무관학교.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는 가, 연해주 쪽입니다. 4번입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기관이에요. 뭐 사진만 봐도 알겠는데. 네, 1908년 토지와 자원 수탈하고 일본이 농업 이민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한 곳, 나석주 폭탄 투척,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걸 고르는 거군. 네, 5번입니다. 전환국은 개항기 직후에 화폐를 발행했던 그런 곳이고요. 해상공국은 이 보부상 그를 관리했던,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특권을 좀 보장해 주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농광회사는 여러분들 그 일제 이거 황무지개항공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회사가 되고요. 대한천일은행은 갑오개혁, 갑오을미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근대적 은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밑줄은 민족운동이에요. 민립대학 설립운동인데 이거 보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자, 통감부의 방해, 민립대학 설립은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된 거거든요.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이거는 이제 국채보상운동이 이제 연결되는데, 통감부가 아직 총독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계 5.4운동이 영향을 준 것은 3.1운동. 대구 시작 국채보상운동. 고종의 인산일 기회로 삼아 시위 3.1운동. 이상재 이승운동,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래요. 대륙 침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시기네. 그죠? 만주사변 이후. 그러면 뭐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렇게 이어지는 일제히 30년대 후반과 40년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네, 뭐 이거 마 시기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 가볍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위무리활동이에요.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김좌진과 함께 만주에서 활약했고요. 연해주에서 활동하다가 강제 이주를 당한 이분은 누굴까요? 김좌진과 함께 만주에서 큰 활약을 벌였던 인물? 그러면 봉오동전투의 홍범도, 청산리전투의 김좌진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만주하면. 그죠? 그럼 홍범도네요. 홍범도.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김원봉, 봉오동전투. 그렇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완용 습격 이재명,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김상옥, 아니 김익상입니다.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입니다. 김익상입니다. 그래서 네, 쌍성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쌍성부 전투, 이건 지청천 해당하는 내용.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신간의 잠이나 채워 나오면 딱 알잖아요. 그럼 어디에? 근우회 아닙니까? 근우회. 고르시면 되죠. 뭐 2번. 그죠? 권어패는 연해주에서 있었고요. 대한자강에는 고종의 퇴위를 반대했던 그런 조직. 헌정연구회는 대한자강 이전에 있었던 애국개몽 운동단체고요. 토산애용부인회, 여기는 국산품애용운동. 예, 바로 물산정리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근우회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징병제예요. 그러면 194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간도참변은 이건 20년이고요. 원산총파업 20년대고요. 여자정신근로, 정답은 이거죠. 막 끌고 가는 거죠. 네,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제1차 조선교육은 1910년대고요. 삼미증식교육 20년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3번입니다. 자,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대일선전 포고문 어디서 김군 주석이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독립문건립, 독립협회, 서전서숙, 뭐 이상설, 한국광복군 창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세부의 발행, 이건 천도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조선어 학회,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은 것은, 고른 것은.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열렸고, 거기서 미소공동위원회 열렸고, 결국 결렬돼서 유엔을 넘어갔고, 뭐야, 순서인데? 순서야? 순서인데? 순서로 했는데, 지금? 네, 가나다인데요? 가나다. 정답 1번입니다, 지금. 네, 그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경부고속도로 준공이에요. 1970년. 어느 정부? 박정희 정부 갑니다.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 노태우 정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전두환 정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승만 정부, 전태일 분신 박정희 정부.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 광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네요. 이거 고른 거였어?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뭐 거의 초등학교 초급 문제인데요, 지금. 그죠? 네. 자,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남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답니다. 아, 이거는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 노태우 정부였던 연결고리잖아요. 가볼까요? 남북조절위원회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남북 이 정답 2번이네요. 남북 기본합의서, 그죠? 네, 박정희 정부고요.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고요. 예, 최초로 남북정상, 이게 6.15 남북공동선언이었던 결과잖아요, 그죠?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역시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급 해설 강의를 한번 마쳐봤습니다. 개념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만점 맞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만 딱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 그 제가 이투스 30강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딱 한번 공부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십시오.